안녕하세요. 해맑은이에요. 오늘은 우리 다육이들 가지고 여름철 다육이 관리하는 법, 잘 키우는 법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우리 다육이들 지금 많이 개수가 늘었죠. 일단은 요 철화도 있고요. 까라솔, 그다음에 썬루즈, 카멜레온, 스투키들 이렇게 있는데 여름철 관리 비법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습도예요. 장마. 우리나라 장마 이제 오잖아요. 지금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시즌이 닥친 것 같은데요. 장마에 요 아이들, 특히 다육이들은 습도에 굉장히 약한 또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. 툭 하면 이제 과습이 되기도 하고, 그래서 과습이 되면 죽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장마철 준비를 한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 분갈이 할 아이들은 분갈이 미리 다싹 해주고, 그다음에 그 저희 우리 그 어플 보면 날씨 어플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. 그래서 또 날씨가 바로 다음 날 것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뭐한달 후, 일주일치 뭐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볼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그 앱을 보면서 아, 언제쯤 장마가 시작되겠구나. 내 지역에 언제쯤 비가 시작 많이 오겠구나. 그거를 이제 미리 체크를 하고 비 오기 몇주 전부터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. 왜냐면은 장마철에 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습도만으로도 이 다육이들은 그 수분을 충분히 그 섭취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외에 물 주기로 그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몇주 전부터 물을 말렸어요. 그리고 그저 요거 페트병 요거 있는데 습도 관리할 때저 요거 조금 유용하게 좀 사용하는데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안에 흙이 얼마만큼 말라가는지 또 얼마만큼 젖어 있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나머지 아이들 화분 상태를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화분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흙 양도 다르고, 그 다음에 두께도 얘는 얇잖아요. 두께도 화분하고 다르고. 그리고 얘네는 불투명이고, 얘는 투명이고.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얘를 보면서, 아, 좀 어느 정도 물이 말랐겠구나. 아니면 어느 정도 후에 물을 줘도 되겠구나. 물을 줘야겠구나. 요게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서, 요거 페트병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습도 관리할 때. 쓰고 있고,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여름철에는 물을 주지 않느냐? 그건 아니래요. 지금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휴면기죠. 휴면기인 아이들은 특히 이제 물을 덜 찾는데 생장기인 아이들은 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에는 만약에 그 잎이 쪼글쪼글해지거나 처졌거나 물을 이제 고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름철, 장마철에도 물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주는 방법이 뭐냐면 저녁에 한 평소에 주는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? 혹은 어떤 분께서는 충분히 한번 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저녁에 주는 걸 많이 추천을 하세요. 그 이유는 여름에 날씨 덥잖아요. 더운데, 낮에 물을 주게 되면은 젖은 흙이 이렇게 꽉찬 상태에서 습기가 꽉찬 상태에서 뜨거운 열이 비치게 되면은 얘네가 완전히 그 따뜻한 물에 뿌리 삶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좀 서늘할 때 저녁에 물을 주는 방법을 추천을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여름에는요, 습도 조절뿐만이 아니고 온도가 또 특히 많이 올라가요. 그쵸?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아서 집 안과 베란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에어컨이랑 뭐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베란다까지는 오지 않아요. 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에어컨 틀 때는. 그럴 때 얘네들 굉장히 덥잖아요. 근데 다육이니까 뭐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니까 괜찮겠지? 아니래요. 빛이 너무 뜨거우면은 얘네가 입이 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특히 저처럼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문을 닫고 통풍이 안 되고 온도는 계속 햇빛은 내리쬐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그 유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잎이 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 조절
또 온도 조절이 조금 힘들다. 여름에는 뭐 더운 거지, 당연한 거지. 그러면은 통풍이라도 좀잘 시켜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더울 때에는 통풍. 그리고 너무 햇빛, 또 너무 과하게 햇빛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무 햇빛에 너무 가까이, 또 유리 가까이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잘 아이들 상태 잘 보시면서 여름철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조. 여름철이 휴면기인 아이, 저 까라솔 있죠. 얘를 특히 잘 신경을, 요런 아이들을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. 요 아이들은 휴면기일 때는 그 햇빛을 가려주는 가림막, 차광, 그런 거 시켜주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그냥 햇빛이 들지 않는 반 그늘 쪽을 안쪽으로 좀 들여놨고요.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, 항상 창문을 열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, 지금 물은 주지 않고 있어요. 물을 주지 않아도 잎을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요. 그리고 물, 그쪽, 그리고 분갈이를 해준 지 얼마 안 돼서 그 분갈이 흙 상태, 원래 그 흙에서도 좀 약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장마철 습도, 온도, 통풍 잘 시켜주는 거, 물 주기는 저녁에 하는 거, 휴면기에는 조금 더빛 조절, 온도, 습도 조절 잘 해줘야 된다는 거.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빠진 게 있을까요? 만약에 빠진 게또 생각나면은 자막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다육이들 여름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 이야기 영상으로 찍어봤어요. 여러분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